행복을 산 거랑 다름없어. 맞아, 정말 행복을 구매했어 우리. 今天想跟大家分享我在高雄青年目睹的一件暖心事件。我们在一家凤梨酥店品尝他们的凤梨酥，并且发现四次凤梨酥和茶都是免费的。就在我们发现这个惊喜的时候，看到了一个令人感动的场景。这绝对不是大企业的促销手段，而是充满人情味的经营哲学。 我希望更多人知道，并且能够让全世界变得更美好，所以决定做这个影片跟大家分享，希望大家看完后能感到温暖，并过一个幸福的日子。 펑리수를 대만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항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한국에서 그냥 사람도 주면서 나도 그때 처음 먹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대만에서 카페에서 펑리수를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마침 펑리수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가오시고 어? 주문 안 했는데 그냥 나왔네? 아...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뭐 돈은 내겠죠? 아... 이제 아 이렇게 먹고 나갈 때 계산 좀 그런가 보다 계산하는 건가 보다 여기 오면 그냥 이게 무조건 디폴트인가 보다 사실 일선일 펑리수는 우리 샀죠? 그쵸. 우리 까르푸에서 샀는데 맞아요. 매장에 방문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차를 주는 거를 봐가지고 그 차랑 같이 마시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 김지수 먹어보니야 마감 전에 왔네 야 대박이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몰랐을 텐데 녹차 약간 고이차? 너무 좋다 굉장히 진하고 따뜻한 티가 나오고요. 야 미쳤다. 너무 좋다, 그지? 이런 데 있는 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 아, 그 대만 친구가 추천했어. 와 진짜 대박이다. 먹어봐 미안해 먹는데 방해해. 아니야. 김지수의 펑리수 가득 들어있다. 어때? 와. 소름 돋았어. 이거 잼이 아니에요. 과육이 다 살아있는데? 어, 과육이 그냥 다 살아있는데? 나 소름 돋았어. 대박이다. 너 소름 돋았어? 응, 이거 봐. 진짜네? 진짜 소름 돋았어. 에어컨 좀 꺼달라고 할까? 봐봐, 소름 돋은 느낌. 진짜야 이렇게 올라왔어. 아 친구가 펑리수 안에는 붕어빵 안에 붕어가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펑리수 안에 파인애플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어요. 대박이다. 너 사갈 거야? 너 몇 개 샀어? 우리 한 박스 샀어요. 몇 개 들어? 한 박스가 몇 개? 열 개. 얼마야? 900원. 잘한다? 사갈까? 근데 진짜 맛있다 이 과육이 살아있는 게 너무 매력있다 응. 너무 신기한 게 그냥 왔어 앉으래 앉았어 갑자기 줘 나도 당황 돈은 내는 거 있지? 아 줘도 내는 거 있지? 이거에 대한 가격은 내겠잖아 이거 돈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진짜? 응 거 아니야? 장매야 장매 이곳에 들어가면 물어보면 안 돼? 다른 분이 나갈 때 볼까? 응 그럼 좀 더 천천히 나가야겠다 차를 더 주기도 하시네 차가 리필인데? 可以帮我加谢谢辛苦你谢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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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
또 누가 오자마자 또 그냥 냅다 나왔단 말이야? 이제 내 뒤에 있는 사람 떠나지. 그냥 간다고? 무료 급식소잖아 그럼. 아, 근데 나가서 다시 들어오면 안 돼 일로. 못 갈 거. 누나는 좀 너무 튀니까. 인상착의. 나 이것만 벗어도 티 안 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겠다. 검색해보자. 안 되겠다. 무료 시식이래. 아 진짜? 진짜 무료래.
감동이야. 무료라고? 이게 무료래. 근데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냥 무료로 받을까? 우리 떡집도 이렇게 되고 싶다. 무료로 그냥 오는 사람 다 주고 맛있어서 나가는데 그냥 사가고. 산가득 양손에 사가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다.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무료로 먹고 나가도 돼. 살 사람 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 어차피 너네 맛보면 살 거니까. 이 경영자 마인드가 좀 간지인데? 일단은 되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두 분 시야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두 분 등 뒤에 뭐 외모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거지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아. 그냥 앉으시니까 홍기수랑 차 내주고 맛있게 드셔도 되죠. 이게 그냥 영업의 일환이고 그러면은 불황자들이 왔을 때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사실은 좀 차갑긴 하지만 잠재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차 내주고 아저씨 좀 드시고 떠나셨거든. 아 진짜 그냥 떠나셨어? 그런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 여기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참 따뜻하다. 그러네. 살 거야? 볼까? 구경 한번 해볼까? 그래? 뭐 살 거야? 난 사야겠어. 우리는 이미 샀으니까. 나는 가족 위해서 그냥 하나 온전한 박스를 하나 살라고. 그래도 좋지. 我要这 이거 스트로베리 애플 케이크. 이거 Can I get one more this? Sorry, sorry. Really? 그러면 我要这 이거 랑 三个 이거 안 하고요. Assist me, no. Okay. 对. Sit. Yes. 와우. 행복했다. 진짜로. 카페처럼 와가지고 그냥 이거 사 먹고 돈 내고 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지갑을 열게 만드는 돈줄 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데네. 맛도 너무 있고. 이거는 진짜 행복한 소비다. 맞아요. 행복을 산 거랑 다름 없어. 맞아. 정말 행복을 구매했어 우리. 이 인프티들 정말. 감성에 행복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찬물 끼얹지 말아줄래? 맞아. 우리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지금? 게다가 뭐 우리가 그냥 그래 좀 좋은 기업이니까 사주자가 아니라 진짜 나는 집에 가서도 맛있다고요. 먹고 싶어서 산 거야. 그리고 이 에코백도 너무 귀엽다고요. 그러게. 일회용 종이 그런 비닐봉지 아니고 에코백이어서 진짜 대박이에요. 좀 센스 있는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양날로를 먹으러 출발.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이요?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저의 100만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세아 지수 TV 사랑해 주세요. 유세미 TV.